첫째 월드. 이제 컨베이어 벨트네요. 와, 자동사냥. 비즈엠 같겐. 타이밍을 어떻게 바꾸지? 아, 이렇게 가는 거구나. 흙 느려. 재밌다 이거. 한번더 탈래. 으아악! 생각도 못했네. 이게 일주일입니다. 저기 느리게 가는 구간이 월화수목금토 금요일까지. 저기 빠르게 가는 곳이 님들 주말입니다. 후딱 지나가. 아, 잠깐만. 아, 안 돼. 시프트. 시프트! 으앙! 자살 버튼이야? 아, 저거 그거구나. 내가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거. 시프트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움직입니다. 착각했네. 이거 리트라이 어떻게 하지? 아, R버튼 길게 누르면 리셋이군요.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저 끝에다가 놔두면 되겠죠? 너무 좋고. 쟤는 좀 빠른데. 얼마나 빠르지?
따라올 테면 따라와봐. 얼마나 빠른지 내가 어떻게 알아? 딱 잡혀요. 운전 뭐가 지하시네. 이거 속도를 어떻게 맞추지 내가?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 잡을까? 아니요.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그냥 감으로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나? 저거 다음 초록색에 놔두고 가면 될것 같은데. 됐다. 감이긴 한데 확실한 위치가 있긴 하네요. 아, 안 돼. 안 돼. 놉. 리셋. 이거 되게 퍼즐 난해하다. 아우. 일단 이거 한번더 하고 여기 놔둔 다음에. 아니, 잠깐만. 수학 시간이야? 선분의 길이를 비교해서. 족제비님 반갑습니다. 자라나라 머리머리. 당신은 풍성빔에 맞았습니다. 풍성. 당신의 모발은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. 아니. 내가 먼저 가야 되지. 이 정도면 되겠네. 됐다. 뭔가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, 이게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 길이로 알아야 되니까 알아도 못하겠어.
속도도 달라 이번엔. 감각으로 풀어야 돼. 뾰끼 뾰끼. 이거 이번 레벨 컨셉인 것 같은데. 아, 방금 위치 좀 외워놓을 거야. 이게 또 정확히 두 배도 아니고 거의 뭐 0. 아니 1.25배속? 그 정도 되나? 근데 저런 거는 한번 해보는 게 제일 빨라서. 아니 해보는 게 제일 빠른 게 아니라 안 해보면 못 푸는 거잖아. 죽었다. 그냥 아 머리 돌리고 와야 되는구나. 어떻게? 아 이렇게? 엉덩이로 들어가야 돼. 일방 찾으려면 집중해야 돼. 악! 야, 뭐야? 쟤 난 포켓 싫어. 밑으로 보내줘야 되는구나. 벨트? 벨트? 띵동. 아 밑에 거 눌러. 뭐야, 그러면 결국에 내가 길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죽잖아, 이러면. 당신은 죽었습니다. 아 이렇게 하면은 막아지는구나. 그러면은 안 막아지네. 졸라 센데. 모든 걸 파괴하는 힘. 크크크. 꼬리로 들어가도 그냥 터지지 않아요. 솜기님 반갑습니다. 저거 스위치 두 개를 안 누르면 저 빨간 애가 안 나와. 어떻게 해야 저 빨간 애가 밖에 안 나오지? 이렇게 하는 건가? 적당히 끊어서 가는 건가? 그건 안 되잖아. 막아지는 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? 일단 이거 꼬리 달고 가면 죽으니까 꼬리 안 달고 가보죠.
그러니까 길이를 조절을 해서 여기서 누르면 이제 꼬리가 저기까지 가서 저 녹색 버튼을 누르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꼬리를 안으로 쏙 집어넣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길이를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어떻게 길이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지? 이게 길이 조절하는 방법이 있나? 이거 그냥 가면은 여기서 죽어요. 안 죽네? 아만보 무엇? 아, 쉬운 거였잖아. 바이바이. 아아아. 아니, 이래도 길어? 아, 밑에 것만 쓰는 거구나. 뭐예요? 아니. 아, 쟤는 여기 못 오는구나. 에베베베베베. 디베깅. 꼬물락. 요거. 파락. 이거 복탑 이야기 아니에요. 스타 유즈맵 복탑 이야기. 저기는 반대로 빨간에만 지나갈 수 있구나. 아니, 어떻게 지나가는 거지? 다 막혀 있는데? 아, 저기구나. 저기입니다. 딱히 미뤄낼 건 없네. 저 위에 비밀길이 있는 것 같은데. 저 밑에는 내가 갈수 있는 길이 아닌데.
아, 저거 누를 수 있구나. 아니,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? 방향을 바꿀 수 있구나. 오늘은 조금 늦게 방송을 시작해서 던져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내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. 뽑기 뽑기. 어제 경험치 잔뜩 먹었는데. 하루를 마치는 건 또또또죠.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? 으악! 으악! 그러네요. 나왜 저걸 몰랐지? 저거 파란 거를 내가, 아,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. 뭐 어쩌라고? 저거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지? 이선 이제 제 겁니다. 마음이 급했다. 한참 기다립시다. 아니네. 안 기다려도 되네. 그래도 물은 마셔야지. 물본 나갔나? 나갔을 리가. 저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. 아, 물봇이 또. 아이, 잠깐만.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? 말 아래로. 내가 저걸 왜 넣어놨지?
밑에 살짝 놓고 나오는 거구나. 으아악!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명령어가 생겼네요. 아니 이거 어떻게 해? 아 위에서 잘라오는 거구나.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. 두 번 해야 되네? 릴렉스 해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릴렉스가 안 되네. 중하님 반갑습니다. 중하. 캐논님 반갑습니다. 아 잠깐만 이거 그냥 네 개 다 묶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아 잠깐만 저거 왜 저렇게 길어? 저게 길 것 같으면 4개 다 묶을 순 없네. 그냥 하나씩 묶으면서 시간만 맞춰주면 되겠다. 아 이거 하다 보면 풀리긴 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. 편안하니 좋지 않습니까? 아니 저거 뒤에 거 하나만 바꾸면 된다. 비밀방 잘 봐야 합니다. 있는 거 다 봐도 몇 개씩 놓쳐. 이거 누르면 내가 죽잖아. 내가 죽는다고요. 안 돼. 꼬리로 누르고 튀는 거구나. 코다닥. 일단 이번 월드는 깨야죠.
따다. 저거 방향을 어떻게 바꾸지? 한번 길막을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지. 으아, 나 죽는다. 잠깐만. 지금이다. 으아으아 뾰삐뾰삐 두뇌 과부하 오기 전에 이번 라운드만 깨고 넘겨야지. 아 안돼. 아, 개념 세이브. 액션 퍼즐. 퍼즐과 액션. 오. 뭐지 저기? 왜 저렇게 수상하지? 숨겨져 있는 걸 내가 놓친 거 아닐까? 친구 왔다 친구. 가자 친구야. 진한 빨간색이 나쁜 애고 연한 빨간색이 친구예요. 야, 같이 가, 같이 가. 악. 야, 어디가? 돌아봐. 잘 가, 친구야.
월드 4 옐로우 스타 다 모았습니다. 그린 스타는 다음에 모으죠. 여기까지.